여러분 스포츠 탈러 소독스의 영구가 여러분들의 핑크보이 곽윤기입니다. 자, 제 학교 근처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진짜 진짜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났는데 롤모델이래요. 이 친구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제가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나랑은 그렇게 같이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네요. 빗소리 들리나요? 야, 준자 막내가 제일 늦었어. 어. 야, 너 나한텐 안 그랬잖아. 근데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나 개조 열심히 했어. 응, 열심히 했어. 근데 왜 그렇게 늘었어? 야. 꽉 잡아, 윤기. 아, 저 잠 못 잤잖아. 잠 못 잤다고? 네. 형 만날 생각이? 네. 나이가 2000년생 지금 23살. 오, 그것까지 알아? 그때 형. 그때 왜 안 찍어줬어요? 준서가 사진 찍어달라 그랬는데 무시하고 갔대. 상처받았대. 그때가 그 사건이 있었던 네, 날 아니야? 같은 날이. 어, 같은 날이래. 난 찍었죠. 그래서 이제 내 인스타에 올렸지. 형 그냥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왜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용기가 들으면 내가 안 찍어줘. 애들에 대한 팬서비스는 형이 더 좋았거든 옛날에. 진짜 엄청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진짜 엄청 많이 하신다. 그러면 서로 긴장 풀 때 어떻게 풀어? 목소리. 아, 그렇지. 그거는 안 풀려요. 경험을 극복하는 거지. 스타트라인에서 총 쏘자마자 풀려요. 어, 그치? 네. 저, 아, 아 형도 그래? 나이에 딱 서면 괜찮아. 아, 어. 맞아. 이게 그럼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이 제일 항상 떨리잖아, 원래. 근데 형 같은 경우는 품을 유독 되게 많이 했어. 아니, 왠지 말라. 아, 아, 그게. 아, 그러면 하다가 빠진 적도 있어? 어. 와, 그럼 어떡해? 그냥 그대로. 야, 이러고. 야, 이러고. 오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옛날 탄 거 수상 기록 좀 찾아봤거든요. 2007년 유니버시아드 다 금메달이시던데요. 아, 그때 저번 안 했어. 그니까요. 어, 그거 보고 소름 돋아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한번 먹어. 원래 그랬나? 원래 그랬나?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유 형. 내가 먼저 덜게. 먼저. 뭐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항상 뭐 대단하다. 왜냐면 그냥 자기 관리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절제하는 거. 운동선수로서 하면은 안 되는 거를 안 하는 거. 내가 알기로는 절제를 하는 걸로. 아, 제가 생활할 때도 그랬고.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거 같아요. 어, 자주 만나야겠다. 시백이 형. 되게 잘해준다. 정수도 아직 활동하고 있고. 우리 밴쿠버 때 사람은 사실 세션 그만두고 아직 활동하고 있잖아.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해? 내 기대보다는 훨씬 오래 하고 있는. 그 다음까지 할 줄 알았어. 다음. 근데 그 다음에 못 나갔잖아. 소치 다쳐가지고. 형 처음 나간다고 했을 때 그냥 욕심이겠거니 했는데 뭐 나가더라고. 근데 평생 갔다 와서 베이징을 가야겠대. 그래서 미쳤나. 미안. 근데 어, 가더라고. 대단하지. 이제 약간 그거 된 것 같아요. 운동을 그만둘 수 없는 게 생계형 스케이터가 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딱 그만두면 수입원이 끊기니까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럴까봐 일찍 그만둔다. 그 감정을 느끼기 전에? 26에 그만했어요. 26이면 좀 밀라노 선발전 하고 그만둬요. 와, 밀라노를 해도 넌 26이야? 난 38인데. 아니 근데 같이 훈련할 때 훈련량 소화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나 운동 진짜 우리 둘 진짜 많이 안 했잖아. 형이랑 나 많이 했는데? 에휴. 아, 근데 지금 더 많이 해? 난 지금이 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때는 잘 몰라서 그냥 무식하게 막 하는.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필요한 것만 뽑아서 힘들긴 힘들지만 우리 때보다는 덜 힘든 불암산을 뭐 뛰어갔다 와야 되거나 라후 광고 이런 거. 아, 그런 거. 요즘에 안 하지? 라후 광고. 그냥 오리걸음인데 굽복이 넓은 오리걸음. 이게 라우 광고 하면 이게 앞꿈치 신발이 다 달아. 금방 달아. 저도 막
못할 것 같은데 하고 계시니까. 근데 출석률이 좋아.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몸이라는 걸 좀 느껴서 나이 먹으니까 또 더 그래. 근데 형 때문에 포기 못하고 저도 끝까지 다 하고 그러더라고. 아 이런 애도 하는데 아야 내가 아, 그런 건가? 이런 조그만 애도 하고 있는데 내가 애들한테 좋은 자극제가 되는 거지. 친한 사람과 약간 이게 그 공과 사가 좀 안 나뉘는 편이야? 뭐 때? 아예 안 나뉘. 친하든 안 친하든 이제 저보다 형이거나 후배여도 가까운 사람이랑 들어가면 몸이 먼저 그렇게 반응을 해요. 머리로는 아 근데 이번엔 나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형 나오면 어 그럼 나 다음에 해야지 약간 이렇게 몸이 먼저.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들인데 개인 종목이라. 아 맞아. 더 나를 챙겨야 되는데 넌? 나는 완전 난역지. 난 경계선이 완전 명확하게 싸가지 없다. 근데 다 밀더라고. 아니 원래 방역 있을 때는 되게 아, 형이 제일 좋고 형이 최고고 나 형이랑 경기할 때 제일 좋은데 다른 건 안 밀는데 얘가 날 왜 밀지?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밀었어? 밀지. 그러니까 날 밀면 같이 밀면 되는데 얘가 날 밀면 나도 약간 이쪽이거든. 그러니까 밀면 나는 못 밀었어. 난 형이랑 대화하면서 되게 많이 돌아보면 날 부족했던 과거를. 근데 밀어야 돼. 아마 10년 지나면 다 풀려. 그냥 밀고 밀고 10년 뒤 풀어. 시합을 딱 들어가면 그냥 선수 1, 2, 3, 4, 5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나 우리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갔다 와서 진짜 선수 있기 진짜 좋았어. 내가 세 번 갔다 왔는데 세 번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밴쿠버 때는 그냥 훈련 갔다 오면 무조건 각자 방 들어가서 혼자 있고 막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지 않아? 남자들끼리 안 모이고. 너 혼자 있었나? 아니 나 나는 안 그랬는데. 어? 상대방한테 누구를 나 때문에 그랬나? 그때는 진짜 훈련 끝나면 방 들어가서 잘 그치. 훈련 시간 왜 안 나오고 밥 먹을 때 안 나오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 집에 살았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좀 외로웠나 봐. 원래 훈련 갔다 오면 막 낮잠 자고 막 쉬잖아. 거실에 모여가지고 계속 앉아서 얘기하고 분위기가 좀 엄청 좋았지. 옛날에는 우리 시합 잘 안 풀리거나 상황이 좀 안 좋으면 거기에 좀 빠져 있잖아. 우리 첫날 얘네 세 명이 엄청 편파판적으로 치고 다가갔었는데 그때 난 동욱이랑 보면서 계속 분위기가 망했다. 딱 갔는데 어 형 왔어요 밥 먹어요 막 이러더라고. 되게 밝아 애들이. 무슨 생각이었어 너네? 약간 정신 반쯤 놓은 것도 있는데 내일 첫 시합이라고 하자고 생각하더라고. 아 진짜 우리 때랑 다르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엄청 느꼈고. 형 1500 떨어졌나? 넘어졌잖아요. 아 1000m 결승 탈락하고 울고 500m 때는 너무 괜찮더라고. 나 그냥 아예 좀 낫구나. 근데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나 계속 열심히 했어. 근데 왜 그렇게 밀었어? 야 운동가 날 밀었어. 운동가 날 밀어서 내가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형 밀었던 거야. 그거는 잘 버티라고. 개인전 했다고 개주를 소홀히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항상 최선이었어. 그럼 형 항상 최선을 다해. 아 내가 오히려 걱정했어. 넘어지고 나서 타는 거 플레이가 소극적이 될 수도 있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지. 아 근데 소극적일 수는 있어. 이건 뭐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왜 밴쿠버 올림픽 때 우리가 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좀 선수들끼리 좀 끌어들인데 난 좀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근데 우리도 정이 쌓일 수 있었는데 왜 안 쌓였지? 우리도 아 우리도 그럴 수 있었는데 계속 같이 있고 와 팀이다보다는 나 해야 돼.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있었던 그치. 것 같아 다들. 개인 종목에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는데 뭔가 끝나고 나서 내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기억도 많이 남더라고. 이제 형도 약간 그런 얘기 했잖아. 좀 메달을 따든 안 따든 다 같은 올림피언이고 기억들이 소중하게 지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돌아봤을 때는 좀 더 인생 살면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 때는 별로였다. 아쉬웠다. 기억이 안 남는다. 아 기억에 남지. 남지. 난 아직까지도 그때가 제일 역대로 인기 많았던 것 같아. 신세대들의 인기가 확실히 예전보다 좀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훈련하면은 애기들을 훈련하는 걸 보잖아요. 인원이 훨씬 많이 줄었어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얘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안 좋은 거야. 선수들이 올라와가지고 얘가 밀려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밑에 애들이 형을 못 이기는 게
형을 이기고 올라가야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있으시고 그 전보다 선발전에서 더 힘들어하실 수밖에 없는데 더 못한 성적으로 대표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뚫고 올라가야 월드컵, 올림픽 이런 데서 더 잘할 수 있는 게야. 선수층이 더 번지려면 고인물들을 빨리 끄집어 내려야 애들도 희망을 걷고 더 하고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차단이 될 수 있지. 근데 올해 그게 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막 동현이 이런 애들 보니까 그 또래 애들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약간 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됐을 때도 저희 학년 애들이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형 대표팀 처음에 몇 살이었어? 고3. 근데 우리 때는 고3이 되는 게 조금 희소성이 없었고 지금은 엄청난 거죠. 대학생도 들어오기 힘들어. 그만큼 형들이 근데 되게 오랫동안 되게 잘 유지하고 계세요. 승수 형도 그러시고 계속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뚫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꽉 잡아 윤기. 형 혹시 우리 스케이팅 올스타라고 들었어. 유튜버 한번 모이면 한번 나와주면 가야지. 고마워요. 저도 불러주세요. 꽉 잡아 윤기.